It's the city of brotherly love. But there's no love lost between these Atlantic rivals. Phillies tasted greatness, but never reached the top. With 2019 in their rear view, they're ready to make history at home. The sea of young stars looks to slow down the hometown heroes. A sharpshooter Saya player faces off versus hit scan legend Carpe. This is where it starts to get messy. Cover your eyes if you're squeamish. Somebody stop this guy! And the Outlaws look to avenge an overtime upset. Deuce and Outlaws struggling to make it happen. The Washington Justice win it in 5. 3-2 victory over the Houston Outlaws. Week 1 kicked off with a bang. But now it's Philly's turn to bring the fireworks. Live from Broad Street, it's the Battle of Brotherly Love. What's up, Philadelphia? That's right, folks. Welcome to the Met Live right here. In Philadelphia, baby! 오버트리그 2020 시즌 2주차 필라델피아 퓨전 홈스탠드 이튿날 경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입니다. 역시 오늘 방송 장규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실 눈보라가 치고 있는 오늘 새벽 6시에 오늘 이제 필라델피아 퓨전의 이튿날 홈스탠드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 좀 이제 볼거리도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볼거리 뭐 보셨나요? 저는 중간중간에 퍼즐을 몇 번 봐가지고. 아, 지연이가 좀 많이 왔죠. 네. 그래서 6시 경기에 이제 우리 정소리 캐스터와 이제 용봉탕이 굉장히 이제 고생하는 걸 봤었는데. 저희의 미래겠구나 했어요. 예. 근데 사실 뭐 거의 뭐 작년에 그 지연이 담당은 저희였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는 이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습니다. 뭐 일상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또 이제 많은 팬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을 할애해서 보는 뭐 그런 걸 다 따져본다면 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안 새벽 시간을 할애해서 보는 뭐 그런 걸 다 따져본다면 좀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빠른 진행을. 그럼요. 자,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제 뭐 네 개 팀이 두 번째 경기를 갖게 되겠는데요. 어제 경기 역시나 많은 팀들이 뭐 분전했고 좋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홈스탠드를 맞이해서 필라델피아 퓨전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다. 라는 게 이제 중론이었습니다. 네, 라이노리사 조합으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잘 안 좋게 흘러간 잘 안 되는 그런 팀들이 많았는데 네. 라이노리사로 성공한 유일한 팀이에요 지금. 라리사가 사실 뭐 저희가 중계했던 개막 당일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퓨전이 가장 잘 썼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었고요. 워싱턴은 지긴 했지만 역시나 그 딜러 듀오의 합작품들이 대단했어요. 일단 앞라인 굉장히 좋고 저는 엘리보트 선수가 사실 월드컵에서도 그게 눈에 안 띄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디바가 좀 별로여서. 별로였다. 네, 근데도 디바를 고집해서 디바를 정말 좋아하는 선수구나 했는데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어제 너무 잘했어. 그리고 엘리버트가 스타일과 지금의 메타가 좀 잘 맞는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이제 부스터가 확실히 좀 짧아졌기 때문에 신축이모랑 이런 플레이들이 좀 많이 그렇죠. 나왔죠. 네. 특히 이제 엘리버트 선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눈보라도 많이 먹어주고 먹어줬죠. 라인 케어도 잘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 좀 기대가 되고요. 참 이 경기장이 사실 필라델피아에서 되게 유명한 공연장인데 저희도 이제 웬만한 가수들 아니면 못 가는 데더라고요. 필라델피아에 참 예전부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가자니까. 네. 제가 이제 다른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그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좀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 관심이 작년부터 좀 집중됐었거든요. 네, 그 결승전 무대로 필라델피아에서 한다라는 네, 얘기를 네. 듣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알아봤는데 네, 저한테 필라델피아 가려면 비행기를 어디서 타야 되고 그렇죠. 어디서 경유해야 되고 그렇죠. 네, 19시간 타니까 네. 좀 체력을 비축해야 될까 네. 지수야 뭐 이런 말씀도 네. 하셨는데 못 갔죠. 편서풍을 안 받으면 16시간 반 편서풍을 받았어요. 16시간 반 아니면 18시간 정도 그 정도 알아봤는데 못 갔어요. 하지만 올해도 좋은 날이 있다면 한 번쯤 가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오늘도 이제 1패를 안고 있는 팀들은 좀 이제 분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1경기 지금 이제 보내드릴 경기가 이 두 팀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막했는데 시작부터 2패 맞으면 그렇죠. 이게 사실 페이스에 많은 또 영향을 주잖아요. 네.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블라스 선수 하이드레이 선수를 계속해서 딜러로 기용했는데 좋았던 장면과 안 좋았던 장면이 좀 많았어요. 네. 후반부분 가면서 하이드레이 선수가 좀 살아나긴 했는데 초반에 눈보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밀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렇죠. 메코도 영입을 했고 잭스 선수도 영입을 했습니다만 역시나 요즘에 그 딜러 투면 특히나 히트 스캔 쪽에서의 사고를 못 내면
저 경기 많이 답답한데 그런 부분에서 휴스턴을 좀 애매한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무마 선수도 좀 답답했던 게 초반에 휴스턴이 좀 독특하게 브리게트 루슈로 게임을 했다가 케어도 안 되고 다이브도 안 되고 유도저도 안 됐는데 결국엔 뒤에 바꾸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브리기테를 쓰느냐 아니면 아나나 바티스트를 쓰느냐 얘 갈림길 그리고 뭐 라리사냐 아니면 라인 디바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다양함이 사실 이번 메타 안에 존재를 했었는데 이게 많은 이제 그 비시즌 동안의 스크림을 통해서 팀들이 결론을 내서 들고 나온 것치고는 조금 몇 가지 장면이 좀 애매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야, 결국 본인도 좀 하다가 많이 좀 안 풀리니까 본인들도 조합을 바꿨는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게 지금 개막 당일은 비시즌 직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나마 체력적으로 메타에 적응할 만한 시간이 있습니다만 이게 시즌한 중반 가면요. 아, 난리 나죠. 주마다 뭐 여기 갔다가 유럽 갔다가 미국 다시 왔다가 그러다 보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다음날 경기예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챔피언십에 대한 어떤 관련된 모두까지 도입이 되면은 이 연습할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리 기본기로 좀 다져놔야 이번 2020년도 시즌은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어떤 메타가 오든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팀들이 좀 로서를 확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선수들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 근데 어제 경기 졌는데도 엘리보트 얘기는 정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디바들의 활동량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조명을 해요. 뭐 개막 당일 핫바라도 핫바는 뭐 이제 뭐 새로운 인생이 열렸더라고요. 그렇죠. 예, 뉴 빅보스라고. 야, 그 파인애빈 자리를 누가 메울까 싶었는데 그 가자마자 뉴 빅보스라는 어떤 칭호를 얻으면서 아주 그냥 SNS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 근데 스트라투스는 저 친구는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역대급이에요. 네, 워싱턴의 약간 도그맨 느낌? 예, 도그맨. 네. 근데 도그맨 그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를 어제 보여줬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3년의 그 리그 역사 안에서 최고의 퍼포먼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제 어떻게 보면 퓨전의 홈스탠드인데 그러니까요. 키를 올리자마자 팬들에게 네. 계속해서 응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워싱턴 홈스탠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저는 아, 이제 돼요. 예, 저도 궁금한 게 남의 집에서도 저 정도면 그러니까 본인의 집 가면 안방 가면 어느 정도일까? 네, 난리 나겠죠. 난리 나죠. 뭐 그때의 어떤 경기, 그 경기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충분히 어떤 그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스트라투스가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 선수가 이제 약간 그 액션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경기력도 되기 때문에 또 많은 팬들의 어떤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마자 나오네요. 자, 오늘 경기. 아니 그러니까 저 친구는 예상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력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감 쓰고 한 3연속 잠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저럴 수 있는 선수는 없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선수도 아 정말 이건 아닌데 라는 표정으로 좀 등장을 했는데 사실 저런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이 팀을 기대하는 그 팬들이 많은 거죠. 스트라투스의 등장과 충격적인 등장과 아 정말 저건 예상 못했는데요. 그 얌전하던 이제 코리도 많이 네. 업이 되고 있고 아 그 뒤에 로우 표정이 좀 인상적이었어. 아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미국 왔나 뭐 이런 표정이었는데 그 정도로 스트라투스의 이런 어전 정말 자신감 있는 이런 모습들 오늘 경기 내에서도 아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엘리보트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겼지만 역시나 에임각과 아크로 이루어지는 이 힐러 듀오가 어제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휴스턴 어제 경기를 지고 경기 내용도 그렇게 잘 안 풀렸었거든요. 아, 근데 휴스턴이 사실 제가 개막주부터 어제 경기까지 봤을 때 가장 경기력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팀 중에 하나예요. 사실 선수들 보면은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을 다 모아놨는데 아직까지 네.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고 탱디릴 라인 모두 다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거든요. 그러게요. 오늘 라펠 등장합니다. 라펠과 잭세듀오고 무마 메코 조합 그리고 블라세와 하이드레이션 어제 딜러 두 명이 좀 이제 보여줘야 될 때 그러지 못했던 장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달라져야 됩니다. 변모해야 되고요. 여기는 아주 행복어치 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사실 이렇게 보면 어제 이긴 팀이에요. 예,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 친구는요. 예. 아, 저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코리도 보면은 네. 아 싫어하진 않아요. 네, 싫어하진 않아요. 그래 이게 내 인생이구나. 예, 피할 수 없다면 즐기겠다는 마인드로 스트라투스의 어떤 움직임에 화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히트 스캔 중에서 뭐
정말 좋은 기량을 갖고 있는 콜입니다. 네, 팀에서도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죠. 나노 강화제를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고, 네. 특히 그 왕의 길에서 트레이스한테 주고. 그러게요. 이상한 곳에 펄스 던지고 갔던 모습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미는 진짜 그 어떤 딜러보다도 콜이었어요. 엄청난 위도메이커 등장과 함께 워싱턴에 정말 이제 희망이 있구나라고 그렇죠. 평가받을 정도의 기량을 선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의 기둥이고 워싱턴의 지금 플레이 스타일을 봐도 모든 걸 다 코리를 위해 코리에 맞춰서 맞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두 팀의 첫 번째 전장은 리장타워입니다. 아무래도 좀 어제 경기 휴스턴 경기를 보시면서 많은 팬 여러분들이 좀 라펠의 등장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나왔고요. 또 이제 라펠과 잭스의 어떤 호흡이 얼마나 휴스턴의 위기 순간에서 좀 구원을 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이 조합을 조금은 변경을 했네요. 라이노리사 바티스 루슈 저게 진짜 투방벽에 바티스트까지 넣는다라는 거는 전면전의 힘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메인 히트 스캔을 좀 보호해서 네. 딜러의 어떤 에임으로 찍어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저접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결국 라이노리사 조합을 쓴다는 것 자체가 앞라인이 버텨주는 동안 그렇죠. 네, 바티스트가 살려주고 그런 사이에 상대 방벽이 없어지고 유지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바꿔 말하면 첫 공격을 버텨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 여기서 일단 로우를 살리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그런데 얼었는데요? 자 화염강가스가 얼었지만 어떻게 살렸어요? 근데 이거 방벽이 없는데 너무 네. 무리했죠? 방벽도 없었고 또 로우를 또 엘리버트가 살리다가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엘리버트도 메카 체력이 없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접는 동안에 버틸 수가 없었어요. 야, 처음 빙벽은 스트라투스가 센스있게 살려줬는데 두 번째는 솔직히 살릴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좀 앞으로 나가기도 했고 저게 휴스턴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첫 다이브만 견디면 상대 라인 방벽을 갈가먹고 본인들이 투방벽으로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시메트라가 들어와서 먼저 공사 시작해놓고 과충격만 잘 모아서 딜을 했을 때는 웬만한 딜러보다 많이 나오니까. 자 스트라투스 둠피스트 나도 가지고 들어와야죠 인가? 자 이걸 위해서 공건배 하지만 옆에 가죽포탑이 가죽포탑이 엥것이 자 그러나 여기서 로우가 추가 킬을 내야 되는데 네, 세이브가 됐어요. 아다가 없으면 루시오 원일로 라인이 뭐하나요? 못하죠 가야죠? 예 이렇게 해서 바로 퇴근. 아 이게 사실 저기 감시포탑이 들어왔을 때 엥것을 바로 잡아버리면서 되게 애매한 전투가 됐습니다. 조합을 바꾸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워싱턴 그대로 갑니다. 사실 제가 좀 안 물어볼까 했는데 많은 팬 여러분들이 오늘 장지수의 예언은 어디냐고 좀 여쭤보시네요. 아 저는 워싱턴이죠? 네. 예 워싱턴이요. 워싱턴 골랐었어요. 예 3대0 고르셨나요? 아니요 점수는 고르지 않았는데 어제 경기 보고 3대0이겠거니 했는데 벌써 틀릴 것 같아요. 아니 보죠 뭐 라운드 많으니까요. 자 석양 하지만 오! 야 이거 석양으로 어그로 끌고 뒷덜미를 스트라투스가 잡았습니다. 당연히 석양이 써지니까 이기로 숨을 것이다. 와. 야 저 이제 딱 끝날 타이밍 기다렸다 이런 개인기. 아 이런 개인기 자 뭔가 이건 좀 무리수였죠?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무마가 있는 걸 다 던지고 나서 일방적으로 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역시 휴스턴의 이런 조합은 기다릴 때 강력한 조합인 건 맞습니다만 오히려 들어갈 땐 좀 답답한 조합이기 때문에 바꿔야죠. 네. 바꿨습니다. 네, 메코가 지금 아직 초반 스피키가 있어서 이거 쓰고 바꾸겠다라는 콜이 나왔는데 네, 봐야 돼요. 이 선택이 독이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엘리보트가 이번에 하이드레이션 눈보라를 먹잖아요. 그럼 워싱턴은 정말 엄청난 이득을 보고 휴스턴 스톱을 크게 굴러가요. 그렇습니다. 자요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눈보라를 던져도 아크가 또 비트가 있기 때문에요. 비트 올리고 나서 덮여졌을 때 키링으로 반대로 나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자 비트 바로 올렸어요. 안 먹혔어요. 그리고 꼼짝마 연계. 자 트라투스가 더블 키를 올려주긴 했는데요. 이미 지금 앞마이를 많이 잡히고 근데 띄우면 자 메코 보냈고 일단 교환. 근데 봐야 돼요 잭스리스. 자 이거 개인기죠. 지금부터 개인기예요. 근데 로켓포지가 빗나가서 개인기 실패. 개인기 실패. 이렇게 되면 애매하죠. 로우가 기다리고 아크 백업. 그나마 백업 싸움인데요. 네, 스트라투스가 잡고 갔으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못 잡고 가서 이거 선택을 가죠. 자 잭스가 아크 걷어냈고 코리가 분전해보고 있긴 합니다만 혼자는 어렵습니다. 네. 와 근데 이거... 엘리보트가 엄청 케어해주네요. 이게 근데 확실히 아직까지 거점이 워싱턴 거라서 비빌만한 가치가 있긴 하거든요. 엘리우드 자 그 가치를 위해서 오! 계속 이거! 여기에서 슈퍼되지 못해. 아 엘리보트를 너무 신경썼죠. 이거는 라인이 올 시점이었는데 아 시선을 진짜 잘 끌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이드레이션을 잡아냈고요.
어, 이거를 놓칩니다 휴스턴. 야, 비빈 것 이상의 성과를 워싱턴이 거둡니다. 야, 무마 선수가 이건 데지브스턴이라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너무나 엘리보트 선수를 잡고 싶은 그 욕망에 휩싸여서. 네. 참 저런 연기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 잘했어요. 오지마 석양. 아, 맞석양. 어, 더블킬. 야, 진짜 결국이 딜로티오가 해주네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디바는 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점에. 그거 알고 있다 보니까 매트릭스가 없는 본진에 잘 썼어요, 콜이. 네, 포상과 났죠? 에임과 낫해. 이 정도 석양을 쓴 너라면. 어? 근데 어? 잠깐만요. 아, 네. 로어가 마무리. 아, 친구가 있었네요. 네. 네, 마지막까지 포상유가 받으면서 이제 그 전에 마지막에 코리의 석양 더블킬도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스트라토스가 둠피스트로서 더블킬도 그 장면 때문에 비비는 게 가능했고요. 어, 취한 거 아닙니다. 어, 다소 흥분했을 뿐. 네. 취한 건 아니에요. 전형과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네. 전형 3스택까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얌전한 선수였는데. 그러게요. 야, 2020년도에 이 정도, 2년 차에 이 정도면 3년 차, 4년 차 가면은 야, 가만히 있질 않겠는데요. 아, 에임갓. 아크 선수까지. 근데 워싱턴 입장에서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잘 비비면서 네. 정말 엄청난 대지분세로 가져온 짜릿한 승부였다면 휴스턴 같은 경우엔 다 이긴 거를 놓치게 되는 네. 아쉬운 경기가 되는데 봐야죠. 안 그래도 어제 경기를 좀 일방적으로 졌기 때문에 1세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좀 뭔가 아쉬움이 남을 만한 그런 경기 결과고. 아, 정말 대지분세를 로우가 떼긴 했지만 엘리보트 연기력 하나가 정말 컸습니다. 디바 싸움. 엘리보트가 보니까 움직임이 좋아요. 좋아요. 이거 어제 경기 졌는데도 어, 메코 메코 엘리보트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야, 지금 보면 메코가 피 없어서 빠지는 거 보자마자 아, 무마. 암다인 암다인. 야, 메코. 무마 딱 가두는 거 보세요. 아, 메코 켜라 늦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라투스가 엔드 좋습니다만 어제도 저 빈벽 센스가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이건 잘 가다놓고 잘 솎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싱턴이 이번 매트에 정말 좋은 모습. 물론 어제 경기는 졌지만 스트라투 선수 말씀하신 대로 빈벽 센스 굉장히 좋았고 엘리보트의 슈퍼플레이에 코리를 사실 많은 선수들이 밀어주고 케어해주고 하는데 그만큼의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비시즌 때 스크림 성적만 놓고 봤을 때 원래 그 필라델피아 퓨전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진짜 잘한다고. 근데 이제 워싱턴이 이제 진 건 사실 상대가 잘했고 빈벽 잘 쳤죠. 좀 대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위치를 쳤어요. 이렇게 되면 나눠받은 이후에 무마가 뭔가 한번 보여줘야 되는 턴인데요. 하지마 눈보라. 어, 뭐 보세요? 자, 이거 기회입니다. 절의 기회. 자, 돼지부대 각 보고 싶죠? 쓰고 싶죠? 자, 쓰고 싶죠? 냄새가 싶죠? 나요. 근데 냄새가 나! 나요. 너무 티났어요. 발걸음에서 나 돼지부대 있음이. 이거 이러다 또 로우에게 일격받아. 자, 엘리보트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이번 터졌습니다. 아, 네, 코 케어하느라 바쁜데 이번에 어떻게든 케어가 됐고. 자, 하이드레이션만 살리면 네, 안정적으로 네, 이거는 그냥 아끼는 게 낫겠네요. 어, 무마. 무마가 요즘 메코 선수의 케어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돌진에 굉장히 과감하게 예측 돌진이 요즘 많이 하네요. 원래 그 따뜻할 때 오는 그 라인하르트들의 그 무모함 결과론적으로 그런 장면들이 진짜 이 정도면 한번 들이받아도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어제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자, 한 번의 교전 끝에 휴스턴이 가져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턴은 어, 궁극기가 자, 돌아서 턴. 두 발콤만 돼도 마실게. 이렇게 되고 이제 대지분 생각을 봐야 되는데 지금 지원과 궁은 많아요 휴스턴도요. 아, 눈보라도 있어서 신경 써줘. 자, 측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어, 코리가 앞에 비트가 좀 늦었고요. 눈보라까지 봐야죠. 어, 자, 먹었어요. 엘리보트가 이번에 먹습니다. 하지만 스트라투스가 쓴 궁은 네,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정리. 제설 작업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 네, 엘리보트가 정말 중요할 때 네, 중요할 때 잘 먹어주는 게 저 선수가 보면은 확실하게 이해도가 높아요. 게임 이해도가. 네.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얘가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럴 때 그 먹히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별로잖아요. 아, 이거 내가 읽혔다. 그렇죠. 엘리보트 손바닥 위였다니 뭐 이런 생각 들만한 그런 장면들인데 오늘 엘리보트의 얘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좋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콜도 잘 돼요 지금. 네, 콜 좋아요. 방패 내리라고 해서 매트에서 캐스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나노를 일단 세이브 한번 들어갔고 이번 교전도 길어지면 결국 99잖아요. 자, 석양.
쫓아내기 성향이죠. 쟁탈전이기 때문에 이런 성향으로 벌어낸 10초가 정말 크죠. 이러면 맥클리 봤어요? 야, 이러면 무마가 좀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무마의 돼지분쇄가 대박을 쳐야만 가능한 그런 턴. 아, 근데 로우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자, 자폭턴. 올려. 와, 타이밍 보세요. 노리는 거 보세요. 야, 결국 없었어요. 못 버티네요. 이게 자 약간의 둘 중에 하나 걸리는 마음으로 워시턴이 시비를 건 건데 결국 통했습니다. 아, 네코가 버티고 싶어도 메이가 있어서 잘하네요. 네, 워시턴은 확실히 짜임새가 있고 중요할 때마다 나왔던 뭐 딜러들의 에임도 있습니다만 엘리보트의 맹활약이 이어지는 1세트 리장타입니다. 앞라인도 스라투스 선수의 빙벽 그리고 앞라인 포커싱으로 라인아웃 괴롭히는 것도 좋은데 네. 엘리보트의 케어까지 좋다 보니까 그러게요. 압도적인 팀이 되어가고 있어요. 야, 작년에 워싱턴이랑은 진짜 올해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꼽는 팀이 크게 두 팀인데 이 팀과 플로리다 메이 오늘 나오잖아요. 자, 결국 1세트는 워싱턴 저스티스가 가져갔습니다. 3 on the left side of the kill feed. The Outlaws picking up kill after kill on the cleanup. Corey is the carry. Like, that is just what's happened for this team. When they need it the most, he comes up absolutely clutch. And the Washington Justice win it in 5. 3-2 victory over the Houston Outlaws. They put up one hell of a fight. 자. 그래요. 아, 코리까지 전염이 확실히 되긴 됐네요. 네. 쉬는 시간 아니고요. 쉬는 시간은 맞는데 이제 두 번째 경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로우 표정 좀, 보셨어요 지금? 네, 로우건 이건 정말 아닌데 선생님 이제 발 좀 내려주세요. 예, 이제 경기 들어가야 됩니다. 스트라투스 선생님, 네, 그만. 양말이 아주 양말도 화려하네요. 되게 패셔너블한 그런 어떤 양말을 쓰고 왔네요. 코리도 확실히 이전 경기 너무 좋았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역시나 좋은 에임을 보여줬었고요. 사실 뭐 이 둘이 이런 식의 어떤 퍼포먼스가 충분히 워싱턴을 좀 들뜨게 하고 있어요. 네. 네. 본인들 집 같아요 하는 거 보면. 로커스 들어왔습니다. 로커스의 이마가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사실 그 저희 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3자 이마가 네. 어떤 미남의 기준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 또 진짜요? 이렇게 하면 뭐 라떼는 말이야 또 뭐 이상한 걸 올라오겠지만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주연 배우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저랬어요. 뭐 한 3, 40년 전 얘기니까 3, 40년 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 아니에요? 한 2, 30년 전 예. 자, 두 번째 경기는 쓰레기촌입니다. 자, 쓰레기촌에서는 또 이제 한번 말렸을 때 크게 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자, 휴스턴은 좀 이제 수비 때부터 전열을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무난한 조합을 들고 나왔는데 쓰레기촌에서 맥크리 메인은 좀 위험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위도우 메이커 하나에 다 터질 수도 있죠. 다 터질 수 있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공격 쪽에서 상대 조합을 보고 나서 이 위도우가 옆으로 돌만한 그런 전장의 구조물을 띄고 있다 보니까 보고 바꿔도 돼요. 물론 이제 메코가 스토킹을 하겠습니다만 그 전까지 한 방만 터지면 진영은 무너지니까요. 지금 엘리보트 선수가 일단 오리사 올려놓고 있는데 앞라인 단단하게 올려놓고 가겠다 생각인 것 같거든요. 탈포 올려놓고 코린 바꾸겠죠. 나왔어요. 말씀드렸던 그게 나왔습니다. 빈더스 좋아요. 꼼짝말 못 도망가요. 아니 이게 진짜 스트라투스가 이게 너무 좋아요. 자, 조금만 뒤쪽이었으면 네. 아예 못 빠졌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발 더 켜서 메카 터질 뻔했고요. 무마 체력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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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여기 메코가 케어하러 가야 돼. 오! 자, 갈 때가 들어도 야, 같이 가겠다. 네, 이거는 진짜 무마 선수가 할 수 있는 상황에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엘리보트가 오리사입니다. 디바가 아니에요. 자, 이제 블라스 이번에 간만에 에임 터지고요.
네, 결국에 지금 무마가 잡혔기 때문에 역시 코리. 네, 코리 프리들이죠. 네, 이거 말씀드린 게 이거죠. 결국 교환되면 공격 쪽에 리스폰이 가까워. 뭡니까? 전방 위도. 아, 잠들었는데. 네, 아, 솔저보다도 공격적이었어요 지금. 코리 잠자자마자 갑자기 뒤에서 다섯 명이 우르르 와가지고. 네, 이거 블라세가 결국 위도를 같이 들었는데. 나올 때 긁히는 게 더 무섭죠. 상대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궁 차이도 좀 많이 나요. 나노 강아지를 받고 들이대긴 해야 되는데 들이대다가 긁히는 게 문제입니다. 자, 코리 입장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적외선까지만 완성한 다음에 바로 키면. 아, 물렸어요. 자, 로커스 가죠. 메코 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케어가 굉장히 잘 돼서 메코 혼자 보는 건 제가 봐서 불가능해 보여요. 이게 사실 혼자 들어가더라도 스트라투스가 놀고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답답하니까 블라세도 바꾸고. 그러니까 디바가 불어가는 게 상대가 자리를 잡고 난 후에는 약간의 팀원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거나 앞라인이 좀 우세해서 본인이 돌아도 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휴스턴이 그런 상황이 둘 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1대1이 되면요 뭐 디바가 당연히 먹고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고요. 자, 결국 한조입니다 블라세. 네, 궁 차이도 많이 나서 워싱턴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빠르게 눈보라 던지고 한타 정리하고 싶은 생각인데 과연 메코가 그걸 막을 수 있을지. 메코가 지금 코리도 봐줘야 되고 눈보라도 먹어줘야 되고 앞레인도 케어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자, 메코 위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코리가 좀 편해집니다. 근데 화물이 너무 프리패스거든요. 네, 이거 내려오면 눈보라 던지겠는데요? 자, 네, 눈보라 던졌죠. 뭐 꼽자고. 아, 호흡 보세요. 뻔한 거였다. 그의 도주는 눈에 보였다. 네, 자, 메코도 지금 구석에 갇혀서 어떻게든 빠져나왔는데 바꿔바라면 그동안 팀워크가 안 된다는 거고 화물 쭉쭉쭉쭉. 이렇게는 코리에 또 한 방이 터질 때가 됐거든요. 자, 불사장치 한번 버티고 코리가 피트 못 받고 왔어요. 네, 위도 세븐틴스 모드로 한 명 처치. 프리딜 편한, 이게 바로 행복워치인데. 네. 자, 그래도 2점 직전에 비비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나가 없어서 가야 되는데요. 아~ 아~ 정말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는 코리는 그나마 블라스가 잡아줬거든요. 네. 하지만 화물은 막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휴스턴이 잘 이것저것 안 되다 보니까 원래 잘하는 팀들이나 잘 풀리는 팀들은 준비 과정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지금 계속 자리 잡고 이동하고 그 와중에 데미지 입어서 또 회복하고 이런 순간에 허물이 그냥 다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쓰레기촌에 4분 40초 남기고 2점은 정말 웬만해서 안 나오는데요. 그 정도 워싱턴의 짜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자, 휴스턴 이번에 나노 강화제를 아마 무마 선수한테 넣어주면서 한번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가득할 텐데. 네. 근데 저것도 또 불사장치에 걷어지면 난리 납니다. 이거 아마 스트라투스가 알고 있을 거예요. 조심해야 되죠. 오! 노려! 아, 코리! 자, 나노 강아지. 그나마 수면청으로. 네. 무마가 나노 강아지 받았는데, 근데 지금 옆에 짝꿍이 없어서 얼죠. 자, 이렇게 되면 본인의 어떤 공격턴, 돼지부색까지 쓰진 않았습니다만, 크게 밀어내지 못 탱커! 0으로 맞습니다! 꼼짝마로 오른쪽으로 탱커진을 쫓아내고, 왼쪽에 열린 아나를 뒤집어. 네. 와. 아니, 오늘도 엘리보트와 어떤 그 메이와 홈도 좋습니다. 뭐, 로어 엘리보트 조합이 굉장히 좋네요. 저는 뭐, 한 5년 전부터 같이 한 좋은 줄 알았어요. 네. 아까 빠질 때도 그렇고, 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둘이. 자, 일단 뭐, 하이드레이션이 좀 비벼주고 있긴 합니다만, 궁극기도 많고요, 지금. 이거 계속해서 빠지는 과정에서 휴스턴 선수 잡히고. 아, 불렀어 이거는. 아, 메코가 한번 살려줬더니. 아, 진짜 자유분방하게 경기하는데. 네. 워낙 기분이 좋다 보니까 이게 다 됩니다. 잭스 이거 한번 밟으러 가고 싶은데 초월 축복기도 깔려서 밟으러 가다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밟긴 해야죠. 아, 3분 남기고 미나요. 육세리기촌 3점을. 눈보라 이거 이겠네요. 자, 한 명씩 걷어내고 있고 이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잭스도 그나마 비트로 연명을 했는데요. 힐맨 대박. 하지만 소리방벽 있어요. 완벽하게. 아, 기다렸다가 소리방벽까지 올려줍니다. 자, 하이드레이션 눈보라가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눈보라가 과연 게임을 터뜨릴 수 있을지. 자, 들어올 때 대재분세 조심해야 돼요. 자, 눈보라 썼는데 팀원들이 없어요. 없어요. 한 명씩 와서 비비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대로 2분 32초 3점. 와서 비비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대로 2분 32초 3점.
와. 이게 휴스턴이 좀 안 맞는 것도 있긴 한데. 네. 와, 근데 꼼짝마 턴에 득점하는 게 몇 번 나왔죠? 대박인데요? 연계가 단순히 꼼짝 말고 눈보라 쪽으로 뭐 몰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상대 라인을 운쪽으로 치우고 내지문을 쓰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다양한 연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꼼짝마 이후에 뭐 위도 한 방을 노린다거나 뭐 그 과거에 꼼짝마 이후에 뭐 갈고리를 던진다거나 이런 게 다였는데, 자, 발전된 오리사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면 결국 쓰레기총 워싱턴은 3점입니다. 자, 휴스턴이 갈 길이 멀어졌습니다. 이제 본인의 홈스탠드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전에 뭔가 좀 많은 것들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일단 워싱턴의 경기력이 오늘 상당합니다. 워낙에 다양한 팀에서 뛰던 선수들을 모아놓은 곳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네. 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불편한 점이 많겠죠. 잭스 선수도 영어를 할 줄은 알지만 한국 팀에 오래 있었던 선수라서 네. 원하는 만큼의 소통은 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빨리 뭔가 다듬어야죠. 사실 이게 뭐 언어만 놓고 봤을 때 상대하는 워싱턴도 다 달라요. 그렇죠. 뭐 로우와 또 엘리보트가 이런 호흡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그것을 또 뛰어넘을 만한 뭐 연습량이라던가 본인만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니까요. 이제 같이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선수가 알죠? 이 시점에 네. 뭘 원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역시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스크림 때 어떤 호흡과 실전에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전에서 1승 그리고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장면들을 연출해내야겠죠. 코리가 이제 자신감 있게 꺼내네요. 자, 보통 위도가 나오면 공격 측에서 선택지가 두 개로 나뉘잖아요. 마디 위도를 꺼내거나 혹은 트레이서를 넣어서 달려들거나 위도만 잡거나. 블라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맥클이 힘들어 보입니다. 네, 아까 전에 이거 위도를 같이 들었을 때 또는 한 조를 들었을 때는 코리에게 밀렸거든요. 자, 이거는 아무래도 트레이서 쪽이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선택을 보죠. 네, 자요. 그리고 워싱턴의 경기를 보면 그 첫 빙벽 있잖아요. 네. 스트라투스의 그 빙벽 타이밍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센스가 있어요. 네, 확실히 위치도 그렇고. 아, 근데 실패. 화염불사에다 제대로 맞아서 이건 빼야죠. 네, 한번 접어야 됩니다. 이때 코리킬이 나오지 않는 한 휴스턴이도 아빠 체력 없을 무마. 이게 저러다가 이제 측면으로 위도가 한번 돌고 나서 한 방을 노리기 때문에, 자, 진영을 좀 갖추면서 압박감을 주는 거 중요합니다. 자, 워싱턴 입장에서는 무리할 필요 없죠. 어차피 본인들이 수방벽이고 위도가 싸우기 좋은 데서 오래 싸워주는 게 정말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여기거든요. 왜냐면 또 이제 너무 적진 앞에서 싸우면 리스폰 싸움에 밀리니까 나노 강아지 죽고 싶은 게 너무 티가 나죠? 네, 자, 너무 티가 났죠? 예, 네,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다 빠졌고요. 계속 들어가는데 무마? 정말 이거 너무 욱해서 들어가는데 요즘 이런 장면 너무 많이 나와요, 무마. 그러게, 어제도 이런 장면 되게 많았고. 어, 이것도 욱해서 쓴 거 너무. 그러니까 어쨌든. 네, 라인하르트가 전투에서 두 번을 욱한다? 네, 아까 끝났죠. 네, 져야죠. 그거는 뭐 사실 누구보다 이제 보살이 되어야 되는. 그렇죠. 참을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영웅인데. 아무리 좋은 디바도 두 번은 못 살려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경기가 안 풀리는 것도 있고. 본인 스스로 이제 각이 나와서 들어간 거겠지만
다소 좀 무리하는 것도 보였고요. 조합상 지금 사실 나노가지 받을 게 무마 선수밖에 없는데 받는 그 순간 아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런 무리한 장면 두 번이 나왔는데 엘리버트가 그걸 놓칠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워싱턴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에임갓도 거의 이제 나노가지 만들어진 턴이었기 때문에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 그 전에 본인들이 힐벤도 맞았잖아요. 그다음에 그 나노가 있을 거다라는 브리핑은 됐을 거고요. 자, 오. 세게 들어왔어요. 자, 눈보라 턴에 그치 비트가 잭스가 일단 잘 올라가고 아크는 약간 늦었습니다. 근데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부터 코리가 아주 편하게 지금 뒤에서 저기서 올리고 에이, 나갈 자유, 수가 아, 없어요. 석양 쓰다 자요 블라스. 자, 블라스는 올리자마자 잠들었고 나오면 코리에게 맞고요. 제가 봤을 때 블라스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매크리를 넣은 의미가 없는 게 매크리 넣고 천천히 앞라인 싸움을 가자니 미도 프리를 해서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문마가 좀 급하게 들어가는데 그럴 거면 사실 그냥 블라스에서 그냥 위도를 들던가 들어야죠. 네. 트레를 들고 확실하게 돌아주던가 하는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약간 자신감 결여일까요? 이거 사실 이렇게 되면 하이드레이션의 이 다음 턴에 눈보라 턴에 못 밀면 완막이에요. 분명히 또 로커스는 무마한테 줄 거고 그럼 이제 눈보라를 쓸 거고 이걸 못 먹으면 끝이죠. 또 얼었어요. 얼었고 자 코리가 메코 정리 자, 근데... 하지만 플라세 아 무마가 또 너무 뻔하다고 해야 될까요? 흐름이 지금 네.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스트라투스가 기가 막히게 얼리기 때문에 무마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메코 입장에서는 못 먹은 시점에서 최선의 케어를 하려고 각폭을 올린 건데 위도우 메이커가 있다는 거를 너무 방심했죠. 바로 잡혔죠. 바로 바로 잡혔어요. 그리고 코리가 또 백업이 돼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무마의 돼지부세가 유일한 희망인데 자 위도우는 잡으러 갔어요. 이때 앞라인 싸움인데 체력이 무마가 또 없습니다. 자, 이번에 돼지부세 대박이 유일한 희망인데 무마 이쪽도 있어요. 자 같이 있어요. 서로 노래요. 얼리고 또 한 번. 자 케어가 됐는데 문제 무마가 힐벤을 잡고 자 무마를 힐벤 맞은 무마를 잡겠다고 다 같이 막 들어가다가 그렇죠. 잡혔고. 자 근데 잭세가 좀 앞으로 나왔다가 교환이 됐습니다. 이번에 밀 수 있겠네요. 야, 요즘 잭세가 위도우를 위치 잡으러 가더라고요. 방금도 잡고 갔어요. 예, 많이 답답했나요? 예. 아, 물론 이제 저조합에서 볼 게 메코와 잭세뿐이긴 한데 어? 어? 잠깐만요. 에임더 어? 그래 들어가죠? 예. 코리가 차마 저기는 못 들어갔죠. 예. 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저거 내려갔으면 사실 냉정해야 돼요. 네, 사람이 그렇죠. 아무리 저걸 비빈다고 내려갔으면은 잡히고 밀리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래도 시간 많이 끌었잖아요. 본인들은 3점 먹고 2분 30초인데요. 아, 근데 휴스턴도 희망은 있는 게 어쨌든 궁이 괜찮아요 지금. 네. 이번 턴에 빠르게 눈보라 써서 이긴 다음에 위도우 딜각을 안 주는 자리에서 전진 수비를 해버리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여기 있는 야 이게 진영이 앞뒤로 무너지니까 오 그거 이상한 거 있지 이상한 거 있죠. 자 이거 뭐야 왜 여기 어떻게 살았죠? 자 살았어요. 왜냐 어그로가 반대로 끌려가지고 반대편 따라가다 오히려 잡혔고요. 이렇게 아, 근데 휴스턴 이번 턴 놓친 거는 많이 뼈아픈 게 스트라투스의 궁이 돌고 이렇게 되면 정말 들어갈 때 못 먹으면 다 같이 얼고 그러면 남은 시간 30초 그리고 이게 또 들어오다가 만약에 코리에게 한번 긁히거나 이런 상황이 나와서 6대5가 바로 되면 사실 다음 공격 한 턴에 모든 공격기 쏟아 넣어야 되거든요. 자, 왼쪽에 빈격 치고 네, 반응 빨랐어요. 자 오히려 하이드레이션 끝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디바이 케어 좋았고요. 하이드레이션 메코 메코 아 정말 눈물 겹네요. 네 살리려고 노력해봤으나 살짝 늦기도 했고 워낙에 대놓고 얼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잡으러 들어갔다가 역으로 낚인 거라서 자 이제 그나마 중간중간에 수면총은 정말 잘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걸음 살짝 멀어서 자 근데 2층 프리딜 여기 아직 워싱턴의 움직임을 보면은 코리 오우 잭세 아 잭세 또 왔어. 아 위도우 살인마 잭세 코리를 잡지 못하다 내 앞에서 잡겠다 설마 오겠나 싶었는데 대놓고 노렸던 잭세고요. 잭세 더블킬. 근데 지금 워싱턴의 움직임을 보면 최대한 코리가 딜하기 편안한 경우 계속해서 만들어주려고 하고 하이드레이저 선수는 만노브라 턴에 계속 좀 소심한 그렇죠. 네, 모습이 어제부터 보이고 있는데 소심한 걸 집니다 요즘. 그 문제가요 여기를 지나가긴 했는데 궁극기를 다 던지고 민 거라서 이번 공격에서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자 일단 첫 번째 숙제는
일단 로우의 돼지분쇄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에게 맞으면 안 되고요. 숙지야 너무 많은데요? 많아요. 일단 두 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화물 밟기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가장 중요한 건 화물이죠. 발 떨지 마세요. 발 떨지 마세요. 자 이거 오 이거 좀 맥고 혼자거든요. 맥고 발발 발발 좀. 자 안 밟나요? 오 급하게 밟다가 다 터지죠. 아 진영은 알 잘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맥코가 떨어지니까 다들 우르르 내려가다가 코리한테 잡히고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네요. 자 워싱턴이 벌써 2점 압도적인 경기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휴스턴 팬이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네. 쉬는 시간 동안 좀 피드백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 0-3 패배 이후에 뭐 질 수는 있는데요. 좀 이제 두 개의 경기가 본인의 뜻대로 되지도 않았고 좀 일방적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휴스턴 팬 입장에서는 좀 이제 침울한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과연 세 번째 세트에선 반전의 그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Washington Justice came up short yesterday, but they're looking good right now. However, we're only two maps in. And of course, the big question is, can the Outlaws turn it around in the second half? So let's get right into it. Spoilers. Wow, hard. That was very negative. Well, it is time for a game break presented by Cheez-It Grooves. Guys, let's talk about what we just saw. Honestly, looking at the Justice, yesterday was not a fluke. Their positioning, their cohesion, everything just looks spot on for that team right now. Yeah, I really like what we're seeing from Washington Justice right now. It's not only the compositions that they're playing well. I think just the way they're dictating the tempo of the fights, the understanding of the game, it just shows that the coaching staff is doing a lot of good work for Washington Justice, and there are a lot of smart players on this team. So very impressed by Washington Justice's ability to take good engages and disengages and just overall outplay the Houston Outlaws. Yeah, I think from Houston, you're seeing them play more meta, so we're seeing a more head-on-head matchup. But Washington are just playing so clean. You're seeing them take these fights. They're using their ults better. They're being more efficient with everything. And then on top of that, you have Corey just popping. He's switching to the Widow, the McCree. And it's just, you know, Houston don't really have an answer to it. I like what I'm seeing more from Houston, but
I don't know. I think the strategies are nicer from Houston. There's been adjustments, and the roster picks are really good. But overall, I think at the end of the day, you still need guys to shoot people, right? And I'm just feeling very blasé on blasé. I'm indifferent. I'm unimpressed. Here's the worrying thing I mentioned. I think that Houston has a culture where they end up playing favorites. And they just want a guy, and they will stick with somebody way too long. And I'm worried that it's happening. Blase's not playing really well, and I think you need someone to come in and play a Widow or a Tracer to do something about Corey. Something has to do something. I feel bad for the Outlaws, man. I mean, I like Justice. Do you guys, where do you guys want to see the focus from the Outlaws here? Because Corey and Stratus both got away with murder. They went pretty much uncontested on map one to kind of the same scenario. Is this where the Outlaws really need to focus on? I think you have to credit the Washington Justice tanks. They're creating so much space. Yeah. I think they're outplaying the Houston Outlaw tanks far and away, and that's just giving Stratus and Corey so much space, and they're just running with it. And you just see Corey's numbers and just getting free picks left and right. Honestly, it's just outplayed across the board, really, because I look at what Stratus is doing on the May, and I think he has some great ice walls and blizzards as well that helps his team take better engages, right? Because if you're a Roar on Reinhardt in this case, you trust your mate with great ice walls and set you up for success. So I think overall, Washington Justice are just really impressive as a whole team. Okay, just outplay it. Yeah. Sometimes it be like that. Yeah. That's just how it goes. It really do. Now, guys, once more, it is crunch time. Crunch time. So, Reinforce, you got a great clip which will highlight something you already mentioned, and that is the way Washington Justice are dictating the tempo of the fight. So I love what I'm seeing here, and we can maybe play the clip twice to just highlight how good it is. Right. I think that Washington Justice, they're really just controlling the fight so well. We're going to see a self-destruct coming up from LA vote, and this is towards the end of map one on Lijiang Tower, and Houston Outlaws, they're just under so much pressure the entire time that they really can't find a good engage and really can't find an advantage. Washington Justice, they have so much control in these fights. So 85%, Corey throws out the high noon, okay? Outlaws, they have to hide, they can't really do anything. Later on, 90%, okay, Outlaws, you have to touch the point. So Muma, he goes up, he has a bit of a broken shield. There comes Televote with the self-destructs, going to break the shield of Muma. And he has to touch a point, right? But he really can't find an opening here to get a good fight. And I think that just speaks to Washington Justice's level when it comes to taking good fights and setting themselves up for success. So across the board, I think that Washington are just playing way smarter. And Outlaws, they really can't find an opening at all to win any fight. You see zoning bombs a lot, but a shield-cracking bomb. That's really cool. That's great. I love it. Yeah. Well, I actually hate it because I'm a Reinhardt player, but I love it. My whole thing with Houston just feels like they have to use all their resources defensively, while Washington just seems to be using them whenever they want. They're using them to engage. It's giving Roar and Elevo so much space. So Houston need to find a way to get control of these mid-fights and control of their team, because at the moment it feels like Washington's just doing whatever they want. The Symmetra worked for them early on. Like, they were proactive there, but the rest of it's all been reactive. Now, real quick, but we're about to head into the second half of that. Kingstorm is coming up next. Guys, any last thoughts? What we're going to see from those teams? You can play Symmetra on Kingstorm, right? Yeah, just play Symmetra. Just play Symmetra. Problem solved. I'm sorry. Looking for the glimmer of hope that Houston had. This is why we're analyzing those games. Now, let's return to the action over in the Met in Philadelphia, and then we'll be back after the match for What Point Reset.
오버치리그 2020 시즌 2주차 필라델피아 퓨전 홈스탠드 이튿날 경기. 아, 첫 번째 경기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워싱턴이 2-0으로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이 좀 이제 많은 것들 다듬기도 해야 되지만 일단 워싱턴의 기세가 좀 만만치가 않고 휴스턴이 확실히 어제 경기 이어서 아직까지도 뭔가 좀 잘 안 맞는 그런 그림들이 많네요. 네, 일단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손해보는 부분도 많고 네. 궁극기를 빠르게 쓰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잘 나오지도 않고요. 템포. 네. 쓰레기촌에서 사실 라인하르트가 나노 강화제를 받아도 첫 번째 경기 워낙 넓어서 할 게 없는데 계속해서 문마에게 나노 강화제가 들어가는 것만 봐도 지금 팀 내에서 아직까지 좀 네. 신뢰가 쌓이지 않았다는 걸 네. 느낄 수 있었어요. 야, 여기는 사실 여러분들 그 휴스턴도 아니고 워싱턴도 아닌데 홈스탠드가 이제 필라델피아 다음 경기의 주인공들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제 쉬는 시간에 스트라투스 일어나서 박수를 좀 리드하는 야 진짜 남의 집에서도 이 정도면 정말 본인의 집 가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꼭 본방사수 하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앞에 워싱턴 팬분들이 어제 오신 분들도 얼굴이 많이 보여요. 어, 네. 스트라투스가 손을 딱 들면 같이 일어나가지고 호응해주는 다른 근데, 집에서도 이 정도인데 네. 정말 워싱턴 가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선수의 어떤 이런 그 활발한 그리고 많은 액션들 때문에 우리나라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팬층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걔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밉상이 있고 밉상이 아닌 선수가 있어요. 어, 밉상인 선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선수 누군가가 떠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그러면 이제 봤을 때 몸 어 라펠 부담스러운 선수 어 라펠 들어왔습니다. 라펠이 또 이제 분위기 한번 바꿔줘야겠죠. 네. 그렇죠. 로커스의 살리네요. 머리카락은 치우고요. 왜냐면 이제 마우스질 할 때 걸리면 안 되니까 로커스가 남긴 머리카락은 이제 버리고 자 이제 경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왕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으로 왔을 때는 워싱턴이 굉장히 압도적인 흐름이었는데 네. 과연 쉬는 시간 동안 얼마나 피드백이 됐을지. 라펠 선수가 들어와서 픽은 조금 더 다양해졌어요. 휴스턴.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코리아와 스트라투스 어떤 기세에 좀 밀려있는 휴스턴이 되겠는데요. 일단 엘리버트의 맹활약이 이어지고 있고 자 일단 아크는 프리기티를 일단 올려놨습니다. 아나브리기테가 정말 수비적으로 쳐내는 조합인데 상대가 루슈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튼튼하게 버티면서 들어오는 점 밀어내고 그런 사이에 맥크리가 킬내고 네 이런 조합이죠. 자 한번 보죠. 이게 여러 가지를 좀 이제 보여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좀 이제 여유가 많아요. 워싱턴은 예, 벌어놓은 게 많습니다. 아크는 바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면 동일한 조합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빙벽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먼저 기선제압용으로 깔리는지가 되게 중요해졌네요. 자 오늘 빙벽이 계속 좋았던 스트라투스. 그러니까 상대 라인을 괴롭히는 빙벽도 좋았지만 로어 선수가 몇 번 무리한 걸 살려냈거든요. 네. 오. 자 이런 식으로 빙벽을 올리고 나서 라인하르트에게 데미지를 쏟아놓고 나서 균열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되게 길게 하는 워싱턴이 되게 잘해요. 그렇지. 깔끔하게 올라왔는데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코리가 돌아서 힐베는 이제 에임갓이 맞췄는데 에임갓이 먼저 잡혔기 때문에 균열이 먼저 났습니다. 코리 믿고 엘리부터 들어왔는데 네. 성당은 잘 맞췄으나 킬이 안 났어요. 앞선 경기들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애매한 그런 장면이 연출됐고 앞뒤로 동선이 많이 갈렸습니다. 잭슨은 오늘 딜에 대한 욕심과 네. 어떤 킬에 대한 욕심이 다분합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시지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이제 코리를 좀 이제 상당수 잡아냈었던 그런 네. 잭스의 플레이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 휴스턴 나노 강화제 주고 다이브 한번 가려고 할 텐데 스트라투스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나노 턴에 득점을 못하고 있는 게 휴스턴이 되게 답답한 경기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겨 바로 죽겠죠 이제? 자 일단은 살리기 용도 교환 그리고 에임가서 공격줄 썼고요. 와 이거 하이드레이션 방금 키워 정말 좋았어요. 네. 네 이제 방패 들고 들어야 되는 타이밍이고 자 저 전화박스 뒤에서 살기 위해서 끝끝내 버티긴 했는데 하이드레이션 노출 네. 눈보라 직전에 잡혔어요. 이거 너무 크네요. 많이 크죠. 그러니까 싸움이 길어져도 스트라투스가 마무리 용도에 눈보라를 깔 수 있기 때문에 1점은 무난해 보입니다. 사실 메이의 가장 큰 덕목은 생존이거든요. 자 밟으러 왔는데 자 그리고 메카도 얼 수밖에 없어요. 아 메코의 저 청명한 궁극기 차단이에요. 계속 그지. 그러니까요. 궁극기 차단했는데 졌어요.
자, 그 전에 이미 6대5가 됐었고 빈벽을 한쪽을 막으면서 나오는 출구 자체에 대한 압박감을 네. 워싱턴이 굉장히 잘 줬습니다. 이런 시간에 1점. 야, 돼지 옷에도 잘 들어가고 네. 눈보라도 먹었는데 한타는 저희는 아마 뭐 보지 않아도 채팅창에 그런 걸로 많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맥코 힘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코리가 지금 위치가 너무 좋아요. 아 네. 여기 그래서 이래서 궁도 먹고 돼지 문서 잘 들어갔는데도 지는 이유가 이 포지션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메코가 여기를 뺏어갈 수 없어요. 메코는 지금 궁극기 찾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걔네가 이제 뭐 비벼야 1점을 막는 네. 거니까 디바 갈 일은 저거밖에 없었죠. 자 궁극기를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잡혔었기 때문에 남았던 눈보라만 있습니다. 이거 엘리보팅에 먹히면 큰일 나요. 자 메카 터졌고 돼지 문서 1점포 아 이게 참 연계 보세요. 사실 지금 눈보라가 있는 턴이어서 디바가 저런 식의 선택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연계용 포로 시원하게 쓸어 담았습니다. 이거 스트라투스 눈보라 바로 만들어치겠는데요? 네, 이게 무마가 돌지는 잘 써서 엘리오트를 바로 터트린 건 좋은데 네. 그거 보자마자 그냥 로어가 돼지 문세 팡!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분명 하이드레이션은 아직도 못 돌린 저 눈보라를 스트라투스는 이제 두 번째 맞이합니다. 자, 일단 위치도 좋아요. 이 눈보라를 먼저 던져야 돼요. 하이드레이션 먹히지 않으면서 근데 2층에 있는 저 엘리베이터 일단 쫓아내야 쓰던지 말던지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기 디바 위치를 보고 있고 빈벽 교환하면 코리를 잡아뒀어요. 블라세 아 그래도 이번에 나노강아지 받은 무마가 어떻게든 네, 킬을 내서 네. 이번에 막았네요. 그리고 스트라투스의 눈보라까지 날려버리고 나서 이긴 전투기 때문에 이번에 소득이 좀 있습니다. 자 2점 직전에도 한번 좋았네요 수비가. 네, 여기서 한번 막으면 또 오래 막는 거라. 자 휴스턴 이번에 네. 아이고. 네. 리스폰 한 15초 정도 끌었습니다. 한타 그럼 두 번 정도 펼쳐지는데 휴스턴이 노려야 될 건 이거죠. 블라스 선수의 석양과 함께 밀고 들어가서 방벽을 부수고 무마에게 돼지 문세 각을 만들어 주면서 하이드레이션의 눈보라를 스트라투스보다 먼저 완성해야 가능성이 열려요. 뭐가 많네요. 네. 항상 말씀하시는 말이 많으면 힘들다. 네, 말이 많이 힘들어요. 일단 뭐 그 디바의 위치를 잘 봐야겠습니다. 네. 그런 식의 플레이가 되려면 자 워싱턴은 바꿔 말하면 이거 석양 신경 쓰면서 들어가면서 빠질 준비 항상 해야 되고요. 자 빈벽 쓰고 자리 잡았어요. 자 옵저버 종 차려야 되고요. 오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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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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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자 이러면 전제 조건 오 안 되네요. 엘리버터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어이구 아 이거 블라스 시점으로 보니까 정말 정말 아프게 들어왔네요. 네. 종이장 같이 쓰시죠. 네. 이렇게 되면 하이드레이션이 스트라투스보다 먼저 잡혔기 때문에 눈보라 차이도 벌어질 수밖에 없고 네. 네, 휴스턴이 지금 급해요. 너무 급하고 이제 블라스 선수와 하이드레 선수의 실적이 사실 좋지 않긴 하지만 네. 트러스트를 해야 되는데 라인하르트 위주로 계속해서 굴르려고 하다 보니까 무마의 그 돌진이 실패하면 팀 전체가 휘청휘청거리는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코리의 위도우. 자 블라스에는 한조입니다. 이게 사실 이 구간에서 좋은 자리를 잡고 디바의 활동량이 먼저 만들어진 이후에 위도 프리들이 열리면 앞선 쓰레기총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거든요. 자 그리고 엘리보트의 위치가 너무 좋아서 메코가 쫓아내려 가는데 보자마자 바로 그냥 앞다리 케어를 왔어요. 자 돼지분세는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눈보라를 일단 치워봅니다. 자 근데 눈보라를 남기고 하긴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실적으로 무만 잡아줬어요. 자 뒤집기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요. 야 이것까지는 예상을 못한 그림. 우와 커커 아크의 무비야. 아크 피하려니까 뒤에 엘리보트 아크 더블킬. 더 무서운 애가 갑자기 달려드는 네. 바람에 아크를 향한 에임이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근데 판단 빨랐어요. 엘리보트 선수도 좋았고 스트라투스가 어떻게 눈부라 썼으니까 이번 턴에 무조건 이득을 보자. 네. 네 이걸 굉장히 빠르게 잘 판단을 했고요. 휴스턴 이러면 답은 누구라 뿐이에요. 먹히면 끝나요. 자 나노 쓰고 무마 대기구 생각은 근데 뒤에 보세요 엘리보트가 이러면 대놓고 못 쓰죠. 하지만 이제 눈부라 던졌고요. 대놓고 못 쓰는 줄 알았지만 썼습니다. 네, 썼고 교환됐고 한번 걷어냅니다. 야, 매트릭스가 어쨌든 길진 않으니까 네. 잠깐 꺼진 그 틈 사이에 켜진 것 같아요, 눈보라가. 자, 이러면서 일단 한번 가까스로 걷어내긴 했어요. 이게 저 건너편 2층에 코리가 자리 잡기 이전에 좀 공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아직까지도 이제 돼지 분센 있거든요.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역시 이 위도우죠. 네. 자 아나를 찾고 있는데 아나가 시야를 내주지 않고 있고요. 이건 잠깐 미끄러졌습니다. 좁은 곳에서 한타. 근데 이거 용의 의견이 있어서 근데 용을 무시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고 네, 용이 발사됐는데 약간 좀 한 10m 정도 있다 보니까
그 틈 사이에 어떻게든 살았고요. 일단 앞펜에 위치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코리의 킬이 안 나오고 나서 전면전이 네. 돼야 돼요. 아, 이제 라펜 위치가 안 좋아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본인을 버리고 갔어요. 네, 가버렸고 아이고. 그건 엘리보트가 안 놓친 게 좋은 거죠. 자, 하지만 이쪽에 무마가 앞내를 걷어냅니다. 그래도 도수계 하나면 어쨌든 수비 측 입장에서는 리스폰의 힘으로 어떻게든 막을 수 있으니까요. 네, 엘리보트. 아. 네, 엘리보트 확실히 중간중간에 잘 꺼내고 있어. 와. 하지만 본인이 주선 빈결, 어우, 화물이. 때마침 옆에 있어서 뒤로 넘어가서 살았고. 자, 궁극기 많이 빼고, 홍대는 네. 다 했고, 이런 워싱턴 입장에서는 에임과 나노강화제, 아큽, 소리방벽, 그리고 눈보라. 끝났죠, 이 정도면. 네. 확실한 세팅이 됐어요. 완벽한 라인업이에요 지금. 네, 로 일단 뭐 밀어놓고 나눠놓고 공부를 던져놓고 뒤에 써봤는데 못 먹었어요. 자, 블라스에 위험해요. 아이고 지금 네 떨어졌어요. 살짝 그 망치 먹배기 들린 것 같은데 근데 코리는 뒷덜미 물러갔다 일단 갔고 아이고 자 계속 떨어져요. 저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휴스턴에. 자 벌써 두 명째요. 아이고 자 결국 레킹볼이 나온 거가 네, 근데 계속 밀려가지고 예, 이 상황을 얘기해주는 거 돌리고 돌려주는데 비트 맞고 블라스 대근 자 외로운 무마의 고개가 오 일단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어쨌든 킬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게임은 제 그렇죠. 끝까지 버티나요? 아, 비비는 건 말고 제 끝 미쳐요 소리로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게 화물에 인원이 없어서 화물로 가면서 찍다가 터졌어요. 네. 자 여기까지일 것 같은데요. 블라스 두 번째 그리고 오지마 자포까지 이대로 화물은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휴스턴의 진영에서 모든 게 느껴졌어요. 라펠은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게 킬을 끊으면 끝났거든요. 네. 아 말 끝내 무섭게 바로 이제 엘리보트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저 속과내는 걸 되게 잘해요. 내가 들어가서 속과낼 때와 케어해야 될 때에 대한 또 구분을 냉정한 판단을 되게 빠르게 내리다 보니까 확실히 상대는 껄껄없네요. 자 결국 워싱턴은 또 한번 3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젠 싸워서 즐기는 프링글스. 프링글스가 오버워치 리그와 함께합니다. 자 워싱턴이 정말 좋은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다소 이제 퓨전의 어떤 그 강력함에 뭐 무릎을 꿇었던 워싱턴이었는데요. 오늘 경기 완벽히 퓨전의 어떤 그 강력함에 뭐 무릎을 꿇었던 워싱턴이었는데요. 오늘 경기 완벽하게 어제 패배까지 얹어서 안가품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일단 상대 라인하르트를 계속해서 스트라츠 선수가 괴롭혀주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로어 선수도 편하고 딜라인도 편하고 엘리보트도 편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잘 주고 있고요. 그러게요. 네, 반대로 휴스턴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많이 꼬여요 지금. 그러니까 맥코 입장에서는 케어를 가야 되는데 2층도 막아야 되고 근데 그런 사이 안나이 터지고 하이드레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무마랑 합도 잘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무마가 좀 답답해서 공격적으로 하다가
계속해서 얼거나 터지거나 뭐 난노강화제 가지고 큰 이득을 못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호흡이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딜러진 쪽에서 터져줘야 될 때 좀 이제 뭔가 잠잠한 듯한 잠잠하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메타도 좀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보트는 오늘 너무 좋습니다. 네. 휴스턴도 이게 진영 부분에서 콜이 잘 안 된다고 느낀 게 라펠이 아까 수비할 때 그 위치면 휴스턴 뒤로 빠지면 안 됐어요. 그럼 라펠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라펠 바지노 선 같은 거였잖아요. 네. 거기가 거기서 뒤로 가면 라펠이 끝났나 이 생각을 하고 붙었어야 됐는데 뒤로 그냥 빠지고 라펠은 잡히고 화물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기세적인 측면에서 오늘 좀 이제 실점을 많이 한 휴스턴이에요. 공격 때 뭔가 좀 돼야 되는데 좀 이제 3점을 이미 내줬고요. 어우 지금도 제대로 맞았어요. 화염광터도 예, 33% 네. 첫 번째 화강은 먹어줬었는데 두 번째는 나올 때 걸린 거라 좀 이제 많은 것들 내줬습니다. 자 2층을 일단 확실하게 가져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진영 싸움에서 밀리고 디바 활용해서 좀 꼬이게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아예 다 투자하면서까지 가는 게 나은데 오. 야 저걸 살렸어요 순간적으로. 아 라펠이 잘 봤죠 이거.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고립되죠 하이드레이션이. 근데 문제는 블라세가 지금 저기 쓰면 안 되거든요. 자 이쪽에서 그들만의 리그인데 자 에임 흔들렸는데 엘리보트는 한번 살리러 갔다가 본인이 다시 잡히고요. 암나인 수면총이 왜? 야 그리고 수면총이 중간중간에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이걸 지금 뛰고 나눠가지 날렸죠. 아 이렇게 되면은 궁극기를 좀 많이 소모하고 궁극기를 이제 날리면서 이제 못 뚫어내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눈보라가 또 밀려서 네. 한 턴 더 애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방금도 오른쪽 2층을 밀어내서 저기 창문까지 갈 거면 가장 중요한 건 맥크리가 따라와야 된다는 건데 맥크리가 또 뒤에 있어가지고 콜의 엘리부터 그걸 또 물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휴스턴 진영이 길게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자리를 가져간다는 건 이제 프리디를 만들 만한 공간을 이제 형성한다는 건데 이게 네. 들어가다가 일단 뭐 허리가 끊겼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안 나왔고요. 자 이번에 알죠. 이쪽에 계속 2층을 고집한다. 스트라스 선수가 빙벽을 시각적으로 코리는 돌고 암살 쪽. 자 군침 흘리면서 갑니다. 이거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맥크리가 돈다는 것 자체가 여유가 상대 있잖아. 디바가 지금 자기한테 안 온다는 거예요. 네. 자 내려오자마자 눈보라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석양각. 메카가 다섯 개여도 모자랄 것 같아요 지금. 네. 뒤에서 서경수가 앞에서 눈보라 쓰고 정신없죠. 뒤늦게 와봤습니다만 결국 이제 메카가 터지는 그림으로 이어졌고 여기도 이거 다 리스폰 꼬이는 거죠 이거. 휴스턴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스트라투 선수가 눈보라를 대박공을 누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제부터 그냥 라인하르트 하나만 일단 얼리고 보자. 라인만 잡으면 우리가 다 이긴다 이런 마인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계산으로 네. 바꿔 말하면 그 눈보라 턴에 라인만 살리면 엄청난 재미를 보는 거거든요. 오 근데 자 이게 지금 앞뒤로 고립되면서 무리했죠 지금? 자 아크 소리범도 있긴 한데 지금 탱커가 없어서요. 이거 네. 이렇게 되면 이번 턴에 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러 따라 들어갔다가 무하게 꼬인 네. 후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약점을 잘 봤죠. 네. 그러니까 진영 잘 갖췄으면 이렇게 뚫릴 그림은 아니었는데 네. 괜히 이제 욕심내다가 기회를 내줬어요. 궁극기는 그래도 많습니다. 야 6궁 대 4궁이에요? 근데 저 6궁이 과연 네, 어떻게 쓰일지 예. 아주 약간 저주가 있어가지고 6궁이 네. 잘 써야 됩니다. 다 같이 우르르 쓰다가 6궁 쓰고 한타 한 번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 5개 썼는데 이기지 못하는 이게 무난한 게 이제 그 대제분쇄와 자폭으로 연계도 되긴 해요. 스트라투스 눈보라가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왔는데 바로 엘리보트가 케어 왔고요. 야 비트까지 코리 살리자 코리자를 일단 살리겠다. 하지만 뒷난이 다 무너집니다. 눈보라도 일단 너무 잘 들어갔고 네. 힐벤도 좋았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크의 비트는 들어갔습니다. 뭐 워싱턴은 일단 궁극기를 많이 쓰진 않았어요. 상대 궁을 지금 4개나 뽑아 5개를 뽑았죠. 자 그러면 이제 휴스턴은 앞에 나가서 2층을 자리 잡고 절대 코리에게 있지는 않으면서 프리딜각을 노려야죠. 메코도 봐줘야 될 게 좀 많은데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많은 걸 투자해서 2점을 못 먹고 만약 코너에서 막히면 경기가 더 애매할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대지분쇄가 정말 예술같이 들어갑니다. 네 대지분쇄 자 서로 라펠이 잡혔어요. 자 눈보라 화물 봐야 되는데요. 화물 못 뽑고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막히면 오히려 시간적으로 더 많은 손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로 궁극기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닌데 얼추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거든요.
휴스턴이 이번 턴에 돼지 모세 싸움을 진다면 다음 턴에 눈보라로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네. 바꿔 말하면 워싱턴은 다음 턴 저 눈보라만 맞거나 아니 이번 턴 대승에서 만 눈보라만 완성해도 할 만하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가 이렇게 성향이 있을 때 좀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통해서 기습을 하는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고 싸움이 길어져서 만약에 돼지 부세 싸움에 밀리고 나서 스트라투스의 눈보라가 같이 돌면 이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자, 바꿔 말하면 하이드레이션 어깨가 무거워요. 네. 해줘야 돼요, 딜러들도. 어우, 피부 잘 쳤어요. 각도가 살짝 열리긴 했지만 이미 빠져나가기에 충분한 네, 충분히. 아, 그리고 스트라투스가 급하게 치다 보니까 빈벽을 살짝 뒤쪽에 쳤네요. 자, 진영이 앞뒤로 엉키고 코리는 뒷덜미 잡으러옵니다. 자, 망치 싸움 자존심 대결. 어, 휴스턴 두 명 넣었어요. 그리고 몸만 퇴근하면 몸만 퇴근이기 때문에요. 그럼 말씀드린 건 스트라투스의 눈보라가 많이 따라잡거든요. 자, 이러면 그냥 빨리 되고 빠르게 다음 턴을 가야 되는데 아, 근데 궁 게이지를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러게요. 이 정도면 들어올 때 하이드레이션이 한 5초 정도만 머뭇거려도 바로 오거든요. 자, 그 우려했던 장면이 나오네요. 뭐 나노 강화제도 있고 사실 궁극기가 더 빠르고 완성된 건 휴스턴인 건 맞는데 자, 마지막 공격이에요. 싸움 길어져서 비벼지면 경기 결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근데 이 정도면은 아예 그냥 하이드레이션한테 나노 강화제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확실하게 로어를 올리고 엄마의 돼지 부세로 끝내자라는 콤보가 가장 깔끔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계산으로 아, 근데 스트라투스가 왔어요. 자, 진짜 금방 모으네요. 근데 이제 매번 이럴 때마다 무마에게 나노 강아지를 줬는데 시료를 못 걷었던 오늘 휴스턴이긴 하거든요. 자, 먼저! 먼저 썼어요! 자, 맞받아 쳤고 잭슨 더블 킬! 근데 오! 정렬을 들었다가 잭슨 트리플 킬! 아, 이거 없으니까 잇몸으로 그냥 씹어버리는데요. 오! 쿼드라 킬! 예, 쿼드라 킬! 루시오 4킬이에요! 아, 물론 이제 결정타긴 하지만 그래도 아, 좀, 집중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예, 이게 좀 그렇죠. 좀 우프기도 하고 예. 아니, 보여줘야죠. 예. 딱 잡으러 올 때 순간적으로 들... 와... 와 에이. 오. 오! 자, 왼손 주먹에 어떤 그... 오! 오! 다 주먹이에요, 지금. 야. 여기도, 여기도? 아, 여기는 시간 과정상 예. 편집됐고요. 완전 뽁소인데요? 왼손으로 원펀치 그냥 3명 보냈습니다. 자, 휴선 이번에 기회가 있죠? 에임갓의 나노 강화제만 뺀 다음에 천천히 가는데요. 아직 40초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자, 아, 일단 비스트를 뺐지만 무마 갑니다. 빈벽 위치가 너무 좋았고 하이드레이션 빈벽은 마지막 케어를 위해 써보려고 했지만 이미 언디라서 자, 빠른 리그로 펴야 돼요. 아, 무마가 정말 보기만 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시작하면 네. 얼마나 답답할지. 그러니까요. 지금 스트라티스가 그냥 와서 올리거든요. 그리고 로우의 돼지분세가 날아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그림 나올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돼지분세로 보답하는 아, 그러나 그러나 블라세가 없는 건 너무 큰데요. 가는 길에 뒤에 두 명이 사라졌어요. 무마 아. 자,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군가에게 무마 잡히면 이제 뒷걸음 없습니다. 없어요. 아, 여기까지일 것 같네요. 어제에 의해서 이어서 또 한 번 0대3 수입 당하기 직전 여기까지 스트라투스만 할 팀입니다. 옆자리 로어가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네, 로어는 아, 로어는 아, 이겨서 기분이 좋긴 한데 아직 좀 적응해야죠. 네. 네. 자, 저런 리액션 좀 배울 필요도 있어요. 네, 웬만한 관중보다 더 어떤 퍼포먼스가 좋은 스트라투스 워싱턴 팬분들은 에임과 따봉 울리네요. 와, 에임과도 원래 저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게 원래 조금씩 물 들 수밖에 없어요. 뭐 좋은 것도 배워야죠. 네, 예전에 델로스의 미키 선수가 그랬듯이 네, 근데 미키보다 더 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엔 역대급이에요. 3년째 진행되는 오버워치 리그 역사상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스트라투스. 아, 미키는 약간 뒤쪽에서 물끄러미 있는 스타일이라면 그렇죠. 스트라투스는 콩을 억지로 끌어내는 정말 워싱턴 홈스탠드가 3월 초에 있거든요. 7일 8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코리 보고 오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와라 리액션 해야지. 예. 리액션 부자팀. 자, 인터뷰합니다. 어떤 얘기가 한번 나올지 또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어제 경기는 졌습니다만 오늘 이제 휴스턴을 잡아내면서 워싱턴이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가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워싱턴 팬들은 정말 작년 스테이 3까지 생각하면 정말 right, 충격스러운 so 순간이죠. Technically this was supposed to be an interview with just Corey, but you know this boss just wanted to interject, so I had to let him happen. Anyway, how you feeling, man? How does it feel playing in front of this crowd? Feels really good. You know, after all the booze yesterday, I was a little sad, a little upset. Let the boy live. Let the boy live. Corey, so it's my understanding you're actually you're close by from here. You're from Philly or around Philly, right? Yeah, that's correct. Well, what part of Philly so these people know? I live literally right outside of Philly. I'm like from Newtown Square, like Ben Salem pretty much. So. And these people booed you so much yesterday. How did it feel though, being an actual hometown guy getting booed by your hometown crowd? It's kind of sad, not gonna lie. But I mean, we pulled out the dub today, so it makes up for it. Yeah, speaking of the dub, I mean, you guys have been playing fantastic Overwatch, and also your home stand's gonna be coming up pretty soon, so I'm sure you guys are pumped for it. How do you feel that this meta right now is really playing into, most importantly, both of you, get closer to me, got it. Okay, how do you feel this meta is really playing into both of your guys' hands at this point in time? I'm not a May 1 trick, but I also am at the same time, so it's kind of works out that way. If you keep saying it multiple times, people will eventually believe you, that's true. And then, hey, Corey, you're busting out the Widow, the Kree, you're having a good time with it. Do you feel comfortable coming into this season? Definitely, for sure. I mean, I get to play all the hitscan players that are characters that I want to play. And Stratus is a May 1 trick, so. All right, lastly, you know, hey, just parting words for these wonderful people here in Philadelphia, Strat. Come on. Listen, real talk. All right, real talk. Real talk. I love all of you. You guys are amazing. Look at that. We could be friends after all. Isn't that wonderful, guys? Give it up for Stratus and Corey of the Washington Justice. Congratulations on your win. Casters, back to you. 자, 일단 뭐 코리가 필라델피아 출신인가 네. 보죠? 네, 필라델피아 출신인데 어제 필라델피아 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울을 들어서 어떠냐고 상대가 퓨전이었잖아요. 예. 네, 진짜 필라델피아 출신으로서 어땠냐고 그랬더니 예. 아무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코리 선수는 뭐 이제 본인이 지금 맥크리 위도 위주로 하는데 본인에게 맞는 메타에서 기분 좋다라고 하는데 스타투 선수가 해외에서는 메이 원트릭이라는 느낌이 강한가 봐요. 아 그러게요. 근데 뭐 저 정도의 뭐 빙벽 센스와 예, 좋은 어떤 에임과 사실 모든 라이너 아트가 워싱턴을 만나면 이제 스트라투스를 좀 의식을 해야 될 정도로 지벽이 노리다 보니까 네. 아, 그런 플레이가 잘 됐고 역시나 코리가 오늘 경기에 또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플레이 스타일이 정말 슈퍼스타라고 해야 될까요? 클러치 능력이 너무 뛰어나고 에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사실 그 코리 위치가 정말 그 클러치 능력과 해줄 때 해줘야 되는 그런 그쵸. 위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해결사 위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하고 있고 팀원들도 그걸 알다 보니까 코리가 최대한 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싸움을 열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퓨전이 보여줬던 어제 경기 더블 방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엘리버트가 공수의 어떤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가운데 코리의 에임이라면 사실 뭐 맥크리도 그렇고 위도우도 그렇고 어느 팀과 비교해봐도 밀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압도적이죠. 스테이지 4, 작년 스테이지 4가 그걸 증명했고요. 네, 공격적인 모든 스탯 1위를 차지했었던 코리가 올해도 건재함을 오늘의 경기를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보내드릴 경기 워싱턴과 휴스턴의 경기는 워싱턴 저스티스가 3대0으로 이제 승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준비된 이제 다음 경기입니다. 플로리다 메이엠과 필라델피아 퓨전 경기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